안녕하세요. 묘식다운이에요. 집에 혹시 시든 배추 있으신가요? 냉장고에 넣는 거 까먹고 베란다에다가 그냥 방치해뒀더니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시들어 버렸어요. 오늘은 이 시든 배추로 정말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배추 10장은 먼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두부 300g 한모 준비하셔서 이렇게 물기를 한번 꽉 짜주세요. 그냥 키친타올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면포에 짜서 한번더 물기를 빼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당근은 작은 거한 개면 충분한데요. 먼저 이렇게 동글동글 잘라서 10개는 따로 놓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잘게 다져주세요. 쪽파는 대여섯 줄 잘게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옥수수 캔도 한두 스푼 넣어주세요. 고기는 우삼겹으로 150g 다져서 넣었고요. 여기에 간은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 마지막으로 전분가루 한두 스푼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깨끗이 씻은 배추는 이렇게 10장 준비해 주시는데요. 여기 앞부분은 잘라두었다가 찌개나 국 끓일 때 사용하시고, 요 밑에 부분을 사용할게요. 아까 잘라두었던 예쁜 당근 밑에다가 이렇게 먼저 깔아주시고, 반죽을 동글동글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이제 배추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든 배추기 때문에 따로 절이거나 물에 데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접혀지는데요. 만약에 싱싱한 배추를 이용하신다면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배추만두 이제 찜기에 쪄주실 텐데요. 그냥 이대로 쪄버리면 너무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랩에다가 동글동글하게 싸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배추가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쪄진답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서 소풍 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찜기에 쪄주실 텐데요. 찜기에 따라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시면 충분합니다. 밀가루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배추만두 나왔어요. 어디 한번 반을 잘라볼까요? 이렇게 반을 잘라보니까 정말 예쁘고 먹음직스럽죠? 초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든든하면서도 참 맛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배추만두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려요.